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키워드와 주요 섹터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과 오늘도 이제 이 양 지수 모두 다 이 요즘에 지수가 좋기 때문에 대부분이 강보합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요즘 특징적인 거 하나 알려드리면 강보합 출발 후에 외국인은 매일매일 매도를 하는데도 이상하게 정말 작년과 틀리게 우리나라는 5일선에 바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니면 다를까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주도주가 나타났고 그 주도주가 시장을 계속 끌고 가는 모습으로 시장은 강세 흐름으로 5일선 패턴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침에 강과 출발의 외국인의 매도 V자 급등이 매일매일 나고 그 V자 급등이 나는 섹터별로 그 관련 주들이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순환매에 있어가지고 수익이 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밤이 끝난 미 증시 한번 체크를 하고 자, 키워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 미국 경제 지표 개선에 상승을 했고 특히나 S&P 상장사 60개 중 90%는 실적 전망치 상회하면서 경기 불안 우려를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도 지금 현재 이 3대 지수가 우상향 패턴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지금 자, 도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과 지금 종목들의 상승률과 하락률 비율을 보여드리는 도표입니다. 자, 미국도 우리나라 동일하게 미국도 차별화 장세를 보이고 있고 50일선 위에 있는 종목 비율이 55% 불과합니다. 지수 대비 소외되는 종목이 많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도 확연하게 주도주 섹터 그리고 주도주 방향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이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만 그렇냐라고 묻게 되면 사실상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15년 역사상 동일하게 항상 지수가 움직일 때마다 주도주 섹터가 나타났고 그 주도주 섹터의 이 관련 업종들이 종목을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장중 시세 그리고 시장 시세를 만들어내었던 것도 과거의 사례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나라는 시장을 해석할 때 꼭 에코프로 그리고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주도주 섹터만 올라간 것처럼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금 현재 이 다른 소외 업종으로 매매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소외 업종 그리고 안 올라간 종목들이 올라갈 거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는데 잘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올라가면 주도주 섹터가 먼저 올라가고 떨어지면 나머지도 같이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주도주 섹터가 만들어진 현 가운데서는 주도주 섹터와 주도주 관련주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돼 있는 키워드에 맞는 종목들로 여러분 순환매 매매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의 코스닥 1,400억이나 매도를 하고 있고 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간이 3,000억이나 매도하고 있는 현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느 섹터에 여전 오늘 관심을 가져야지 오후 전까지 매매 플레이를 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번 테마를 볼 수 있는 실적 테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랬죠. 지수가 안 좋게 되면 제일 먼저 신재생 에너지 쪽이 먼저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태양광 풍력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태양광 풍력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은 CS 베어링과 CS 윈더 그리고 하나 에너지 솔루션 안에서 여러분 매매하셔도 되는데 하나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61선 골드 크로스를 만들고 있으나 아직까지 위에 이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볼펜 캔들이 나올 때 접근하시게 되고 하지만 이 앞에 매물대가 전혀 없는 CS 베어링은 탄력이 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이고 그리고 CS 윈드 같은 경우는 실적까지 달려주기 때문에 DC는 오히려 CS 윈드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매는 좋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장비 부품 쪽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오늘은 에코프로가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오후장까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에코프로가 돌아서는 것까지만 보고 접근을 하실 때 오늘은 무엇보다도 웹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툰 쪽에 양음역 패턴이 지금 나오면서 눌림복다리가 나오는 DNC 미디어를 여러분들 좀 관심을 좀 가져보고요.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자, 어제와 동일하게 계속 갭상승의 이 양선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웹툰 쪽으로 지금 물량이 한 차례 돌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자리를 오고 있고 그에 관련된 종목들 한해서 눌림복 자리에서 지금 패턴을 만들고 있는 DNC 미디어를 여러분들은 종가 기준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이 좋지. 자, 오늘은 2차 전지의 이 지금 에코프로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그에 반면에 셀트리온까지도 살짝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장중보다도 오늘은 오후장에 여러분들은 매매 기준을 좀 잡으시면서 시장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키워드로 간밤 뉴욕 증시에서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 소폭 상승한 점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입니다. 여러분들, 펜 엔터테인먼트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 엔터테인먼트는 기술적으로도 지금 현재 우상의 패턴을 나오고 있으며 앞전에 이제 고점을 매물을 먹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자, 골드크로스 1차, 2차를 냈는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음반 제작에 하는 회사로서 올해 총 5개의 작품을 제작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 예상 매출액은 1000억 이상이고요. 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이 기술적 패턴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며칠 전이었죠. 저번 주 자리 동그라미 치는 자리와 이 동그라미 1차, 2차, 다시 말해서 60일선, 20일선 모두 다 1차 돌파, 2차 돌파를 한 사이에서 자, 전고점 5,700원 자리 전고점을 지금 매물을 소화하는 캔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상향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여기에서는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매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오전장, 오후장을 좀 분할로 접근하셨으면 합니다. 자, 목표가, 손절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6,300원, 손절가는 5,400원 기준을 잡고 장중과 오후장,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매수 의견으로 여러분 접근하셨으면 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펜 엔터테인먼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